소개할 방은 시베드 그랜드 호텔 푸켓의 딜럭스 풀뷰 룸입니다. 딜럭스 풀뷰 룸 사이즈는 38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229호입니다.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면 자, 바깥에 정원이 보이고요. 자, 우측에는 욕실입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옷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금고, 옷장, 그리고 미니바,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삼성 TV 소파베드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요. 자, 우측에는 킹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겸 화장대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밑에 의자가 있고요. 자, 침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슈퍼 싱글 침상 두 개를 붙여놓고요. 그 위에 엄청나게 폭이 큰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둘이 자기엔 충분하고요. 당연히 자녀 한명 정도 가운데 놓고 잠을 자도 충분할 정도의 폭입니다. 자, 침대 머리맡에는 스탠드가 각각 하나씩 하고 두 개가 있고요. 자, 벽면에는 매립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협탁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왼쪽에 두 개가 있고요. 우측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플러그인 소켓 두개 외에 USB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USB 단자가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 2년 이내에 지었거나 2년 이내에 리노베이션한 호텔들입니다. 자, 침대 왼쪽에는 화장대 겸 책상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 있죠. 화장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상 역할도 하죠. 플러그인 소켓 있고요.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침대 앞에 보면은 삼성 TV가 있고요. 그 밑에 멋들어지게 인테리어가 된 장식장이 있습니다. 사물함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우측에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낮에는 소파로, 밤에는 침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명 정도 자기의 충분한 길이와 폭입니다. 자, 이 미니바 파트를 보겠는데요. 네, 현재 미니바는 비어 있습니다. 안에 텅 비어 있어서 인근에 패밀리마트나 세븐일레븐에서 음료수, 맥주 등을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기 커피 포트 생수 두병 제공합니다. 그리고 커피잔 두 개, 티스푼 두 개, 커피와 차 세트 제공합니다. 커피와 차 세트는 무료입니다. 자, 옷장 열어볼까요? 옷장 열어보면 자, 왼쪽에 목욕가운 두 벌이 있고요.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두 개가 제공됩니다. 옷장만 보면은 5성급으로 보기엔 좀 맞지 않죠. 예. 왜냐하면은 5성급이 되려면 보통 다리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미하고 다림질판이. 근데 지금 이 호텔은 다리미하고 다림질판이 없다는 걸 보면은 이런 면을 보면은 5성급은 아닙니다. 4성급을 봐야죠. 저기 안전금고이고요. 밑에 샌들이 있습니다. 샌들 봐서도 역시 5성급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5성급은 이렇게 샌들 놓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때 4성급 내지 3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면들을 보면 5성급이라고 말하기엔 무리입니다.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자, 욕실 앞에 보면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세멘트 비품에서도 5성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있고요. 치약칫솔 없습니다. 자, 비품을 보면은 호텔에 급수가 나오는데 비품 세팅해 놓으면은 5성급은 아니고요. 4성급 내지 3.5성급에 가깝습니다. 근데 방은 진짜 좋습니다. 자, 여기 헤어 드라이기 있고요. 자, 샤워 부스 보겠습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샴푸 샤워젤이 있고요.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네, 욕조가 없네요. 풀 액세스룸은 욕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조를 원하시면 풀 액세스룸을 예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샤워 부스만 있습니다. 풀 액세스룸은 샤워 부스도 있고 욕조도 있죠. 여기 변기고요. 타월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이제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방에서 본 발코니 모습이고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이 실시도 고급입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방 안은. 자, 여기 발코니는 도심 속의 호텔 치고는 널찍합니다. 자, 1인용 의자가 있고요.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바깥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왼쪽에 룸들이고요. 자, 앞에는 풀장입니다. 풀사이드바가 있고요. 자, 푸켓타운에 있는 호텔이지만 수영장이 비교적 큽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딜럭스 풀룸을 다 소개했습니다. 제가 룸을 보니까 풀 액세스룸과 딜럭스 풀룸의 차이는 욕실에서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납니다. 풀 액세스룸은 욕조가 있습니다. 풀룸은 욕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풀 액세스룸은 소파베드인데 침대가 안에 숨겨져 있죠. 근데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10세 이하는 괜찮은데 10세 이상에는 맞지 않은 길입니다. 10세 이상이면 2층에 딜럭스 풀룸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이 자도 될 만한 길이입니다. 근데 1층에 딜럭스 풀 액세스룸은 10세 이하는 맞지 않은 길이입니다. 자, 나머지는 네, 별 차이 없고요. 둘 다 책상이 없습니다. 그냥 책상 겸 화장대 겸이 겸용 테이블이 침대 옆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